안녕하십니까. 예, 충남 서천 빈면 장포리 김재훈네 이 복숭아밭에 왔습니다. 신제 재래종 복숭아랍니다. 이 복숭아를 꽃 피기 전에 꽃 폈을 때 예, 이 분력을 1000배로 해석해 주고 또, 그, 열을, 일주일에 열흘마다 400개를 했다. 이 분력 있는 이에 보니까, 이게 열, 분력 많은 그치에 분력을 똑같은 건데, 빼보니까, 이렇게 이겨냈어요. 엄청나네요. 엄청나. 보세요. 이 복숭아가 한 천여 개를 한 나무에 천여 개. 주렁주렁 열었습니다. 이렇게 했는데, 이게 재래종이라 돼, 재래종. 옛날부터 따다먹던 이 복숭아인데, 한 나무에 이렇게 1000개쯤 열었어요. 엄청 열었네, 엄청. 수비 방법은 모든 작물이 좋아하는 불가사리 영양제를 꽃 폈을 때는 1000배, 그 다음부터는 400배로 계속 줬답니다. 줬는데 이렇게 열렸어요. 엄청 열어. 떨어지다니 태풍이 세 개가 지나갔습니다. 태풍이 세 개가 지났는데 이렇게 엄청 열렸어요. 이렇게 복숭아밭 장포리 김재훈네 복숭아밭입니다. 이거 엄청나게 재래종이라 제가 종자도 모르지만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키웠던 복숭아랍니다. 이게 엄청 열었어요. 이게 한 천여 개 정도 될것 같아요. 나무들 이렇게 싱싱하고, 나무가 저만 없이 그냥 시커멓고 그냥 두텁고, 작고, 걸간이 짧고, 이 복숭아밭입니다. 예운데라, 이 복숭아밭. 엄청 열었어요. 보세요. 이 복숭아가 엄청 열었어요. 이렇게. 재래종이란 재래종. 이 복숭아가 그냥 부들부들 솟구나다. 이렇게 아니었습니다. 분력을 줬답니다. 분력. 불가사리 효소. 아, 이제 모든 작물이 좋아하는 불가사리 영양제를, 불가사리 효소 영양제를 꽃 폈을 때 1000배. 분력 1000배 주고, 그다음부터는 400배를 계속 열을 강조해서 줬답니다. 얼마나 맛있어요. 엄청 열었어요. 이거. 한 천여 개될것 같아요. 천여 개. 너무 것 같아요. 한 나무에. 엄청 열었어요. 이거. 복숭아 맛도 엄청 납니다. 이게 복숭아가 이거 엄청 열어요. 이거 보세요. 복숭아가 이렇게 많이 열었어요. 이거. 필요가 없어요. 네. 필요가 없어요. 뭐 얘기할 필요가. 이거 막 부었다든 막 정정 열었어요. 이거 복숭아가. 보세요. 복숭아가 제일 흔한 열매라 그러는데 이렇게 열었습니다. 예, 대단히 감사합니다.